안녕하십니까. 실롱파워입니다. 여기는 마늘밭이고요. 마늘밭 제초 작업을 좀 하다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밭일 중에 3분의 1은 풀 베는 거예요. 풀 베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퇴비 준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밭 퇴비는 바로 요 잡초들이에요. 요 초록 유기물들이 이제 분해가 돼서 밭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우리 밭에 퇴비가 되는 겁니다. 마늘 때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리지 마시고 두둑 위에 올려주면 훌륭한 퇴비가 되는 거죠. 그죠? 뿌리를 뽑는 풀이 있고, 이렇게 밑둥만 잘라줘도 되는 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가면서 한 해 한 해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제초를 하면 좀 효율적인지, 어떤 풀은 안 뽑아도 되는 풀이 있고요.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계절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이 풀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풀이 한 해 동안 자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계절별로 크는 풀이 있답니다. 여기 심어져 있는 새다키 종류 애들은 한 6월달 정도 되는데, 5-6월달 되면 꽃을 피우고 사라지고 이제 뭐 발행이라든지 무서운 애들이 5월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거 관찰하시는 것도 텃밭을 바꾸는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내 밭에 자라는 잡초들의 종류가 무엇이고 걔네들의 생태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뭐 화초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런 잡초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록색은 밑으로 들어가고 갈색은 위로 올라오고, 이런 한 가지 원칙만 지켜가시면 텃밭을 관리하는데 그닥 복잡한 이론이라든지 체계적인 어떤 원리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게 텃밭 가꾸기에 하자고요. 제가 농학과 방송대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4학년인데 책 보시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교수님들 설명하는 단어 말귀 하나하나가 너무 좀 어렵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책에도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떠나서 마치 법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밭 만드는 것, 땅을 만드는 거, 그렇죠? 땅 만들기가 이제 기본이겠죠? 땅 만들기 공부하고, 작물
별로. 생육 방법, 재배 방법들을 공부하실 텐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생명이 자라는, 환경, 생명이 자라는 기본 원리는 모든 작물들이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을 스승 삼아, 자연은, 식물을 어떻게 키우나, 자연은 식물을 어떻게 키우나,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바트 자연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가시면,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 수 있고, 제 몸도 건강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 몸도 건강해지고 힐링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힐링 파머잖아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텃밭 가꾸기, 텃밭 일을 통해서, 많이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만사 형통인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들 고민들 안고 살아가시는 거고, 그 풀면서 헤쳐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거 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런 거를 풀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복잡한, 농사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머리 아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연은, 스스로 땅을 뒤집어 엎지 않죠. 그죠? 스스로 땅을 뒤집어 엎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먹고 키웠던, 낙엽이라든지, 1년생, 2년생 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떨궈서, 양분, 미생물을 키우고, 그 미생물이 먹고, 싼 똥을, 또, 식물은 또 먹고요. 그쵸? 네.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텃밭 관리를 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너무,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태비는 평당 얼마를 뿌려야 되고, 그건 과학자들이, 농업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연구소에서나 하는 소리고요. 그죠? 여기는 각자의 밭에 환경이 다 틀리고, 초심이 어쩌고, 어떤 작물은 어느 토양에서 잘 자라고, 물론 잘 자라는 거죠. 그 토양이 잘 자라는 작물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초의 자연재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에는 요런 애들이 많이 잘 크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몰아서, 그런 작물들을 몰아서 심기 시작하면서 농경이 시작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은
그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몇이나 이렇게 단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잠깐만 시간이 7시 오늘은 좀 일찍 나왔다고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쵸? 앞으로 점점 날이 일찍 밝아오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와서 출근 전에 여기는 마늘이 요즘은 마늘이 거의 안 올라왔네. 출근 전에 이렇게 텃밭 일들을 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시더라도 주말에 한번 주말 농장 가시는 분들 주말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 텃밭에 가서 뭘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시고 텃밭에 가자마자 계획했던 거 다른 거 선대시면 안 돼요. 계획했던 거를 차곡차곡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텃밭에 앉아서 텃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미처 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주말에 가서 실천하시고 부족한 거는 그 다음 계획할 때 더 추가해서 계획을 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게 가는 길에 밭에 들려서 좀 일찍 서둘러 나오면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단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유리하겠죠. 여러분들보다 뭐 여러분들 집 앞에 텃밭이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더 땡큐죠. 그죠?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예, 아침 운동 겸 이렇게 무념 무상 예, 밭에서 이렇게 밭을 관리하다 보면 야, 인생사 뭐 걱정거리를 잠깐 덜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텃밭 농사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많은 위안이 된다는 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텃밭 농사에 전념하셔서 작물도 잘 키우시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안 될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잘 찾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발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면 맛있는 내가 키운 맛있는 식재료죠. 식재료를 얻어서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되면 공부가 돼서 좋은 거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텃밭 가꾸기 열심히 해보자고요. 작년 가을에 심었던 콜라비가 하나 살아있네요. 밭을 정원하지 않으면 좋은 점이 이런 거죠. 예상치 못했던 작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럴 때 가끔 보면은 상추 같은 것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뭐 제가 흘렸던 상추 씨라든지 아니면은 꽃을 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다 날려서 이제 자연 발화하는 상추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 발견하는 재미 또한 힐링 포인트죠. 그죠? 내 밭이 점점 자연이 돼가고 있는 그럴 때 힐링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제철을 하는 거는 농법이죠. 농법. 그리고 땅에다가 유기물을 해속적으로 덮어주는 거는 자연이고요. 그 한 가지 원칙만 지켜가면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크게 키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답니다. 저는 올해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농사 지어서 잘 맛있게 먹었고요. 올해 목표는 이렇게 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그 대처 작업할 때 너무 꼼꼼히 안 하셔도 돼요. 작물이 치이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같이 공생해서 잘 자란답니다. 자연을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잘 크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자리를 잡고 서로 의지해 가면서 크는 놈들은 크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놈들은 도태하겠죠. 그러면 내가 대처를 굳이 안 해도 스스로 사라져 주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같이 함께 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양파밭하고 마늘밭에 오줌액비를 또 한번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아, 4월, 지금이 4월이니까 조금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밭에 양분이 그렇게 많은 밭이 아니어서 내일은 양파밭하고 마늘밭에 액비를 좀 뿌려줘야겠습니다. 어차피 풀도 매줬으니까 액비도 좀 뿌려줘서 한번 훅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매기 할 때 북주기도 같이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흙을 작물 주변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회사 근처에 막걸리 도매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유통기간 지난 애들은 폐기하려고 다 수거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주변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얘기해갖고 여러분들도 막걸리 트랩 만들어서 벌레를 좀 관리하시면 농약 같은 거 안 치고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농약 같은 거 안 치고도 완벽할 순 없지만 작물들을 보호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트랩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패티병 상단에 구멍 내구탱이 내주고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막걸리 부어주고 설탕 있으면 설탕도 좀 넣어주고 달달한 걸 동물들이 좋아한답니다. 이기상 박사님은 거기다가 에탄올 같은 거 넣는 이유는 보존성인 것 같아요. 알코올 성분이 오래 막걸리가 그냥 빨리 휘발돼 버리면 자주 갈아 넣어줘야 되잖아요. 막걸리를 근데 이제 에탄올 같은 걸 넣어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막걸리를 자주 부어주는 것도 그것도 1이면 1이니까 그래서 에탄올도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에탄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그래도 그냥 진행해 보시면 성충 한 마리가 알을 수백 개는 낳잖아요. 그죠? 애벌레 잡으려고 들이는 시간에 성충 하나 잡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출근할 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